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악해진답니다. 왜 악해질까요?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뱀의 후손,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3년 반 동안 정복하고 통치한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는가 하면 대환란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오전에 말씀 보니까 자 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 자 보십니다. 첫째 재앙이 흰말에 놓습니다. 그다 둘째가 예 붉은 말, 셋째가 검정 말, 넷째가 청황색 말. 그런데 청황색이 정확한 의미는 예 녹색입니다. 녹색 그린 말입니다. 녹색입니다. 전부 다 푸다 해놨는데 여기서만 청황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이 순교자 피를 흘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이 하늘 권능인 일 성신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과 지주들이 바위여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고 달라 그런 현상 그런 모습입니다. 여섯째 인재앙까지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했지. 자 인재앙 다음에 마지막 인재앙 때 나팔 환란 그리고 마지막 대접 환란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한 템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를 다 내고 있습니다. 자, 6장 14절 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뭡니까? 굴과 요새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이 책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 글 작은 거 알지? 근데 이제 이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도 좀 안경 쓰니까 머리는 잘 보는데 가까운 건 더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안경도 못 쓰고 있습니다. 안경 새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그릇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목상해봐도 이거는 마지막 여진장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임된 것이 이 전체를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자 오늘 말씀드렸지 언제 순교자 표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면을 받는데요. 그 릭 조엘의 추술한 하베스트 책을 보면요. 예수님 사람이 온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데 예배 드는데 이 사람 곁에 와가지고 앞에도 오줌 눕니다. 근데 그건 말을 뭐 하는 거라? 그렇다고 온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표 받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단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표를 주거든.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죽여버립니다. 며칠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순교자에 대한 현상이 언제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 말씀 다 하고 있지만, 그러면 자, 검정말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입니다. 그러면 초하이 인플레이션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황새 말이 뭡니까? 땅 4분의 1을 건설해가지고 죽음에 가는데, 죽음을 가는 데마다 음부가 따라다닙니다. 뭔가를 보니까 청황색이 다른 데에서는 녹색으로 푸른빛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청황색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보면 예,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은 뭘 의미할까요? 이슬람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13억에서 18억 정도 된다 봅니다. 그러면 60억 이상이니까 그 이름만 하면 지구 4분의 1이 되는 거라. 그 4분의 1을 건설이 가졌네. 4분의 1을 건설이 가졌는데 이 청황색 말이 가는 데마다 사망에 갇혀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IS 방금 여러분 IS가 아까 말씀했지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파 가운데 시아파들이 돈을 주고 방군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순위파와 시아파가 항상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IS도 지금 시아파입니다. 그러면 순위파 있는 곳에 IS는 시아파들이 몰래 뒷덤대줍니다, 여러분. 그래 다 전쟁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자살 폭탄 테러 사건 알지? 이들은 예, 죽음을 거래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70명의 세세씨가 기다리겠대요. 이 땅에 여자는 보여도 안 한다는 거라. 그래 죽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70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뭐라고 해? 음부 따라간대요. 지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면 이슬람은 예,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는데 사실은 전부 다 지옥 당하는 거라. 그리고 몇 개가 빼고 예, 몇 나라 빼고 이슬람 들어간 모든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못 삽니다. 이게 뭐랍니까? 자, 보십니다.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정확한 자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기로 볼 때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종교가 보니까 이 사람인 거라. 다 녹색입니다. 그들은 성지부터 성지에 돌담 그리고 철조망 전부 다 녹색입니다. 그 청황색 말이 정확합니다. 녹색, 녹색 말이 없으니까 이거 청황색으로 바꾼 것 같은데 녹색.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 다 녹색입니다. 녹색. 자, 보십니다.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을 걸어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그들 항상 금 들고 있지. 그들 트레드마크에 한 손에 금을 듭니다. 그리고 흉년, 그 다음에 사망.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데 전 세계가 예, 이런 매스컴도 잘 못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 얘기했지. 여러분, 권세 있으면 그걸 안 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하마스를 못 때립니다, 여러분. 왜 못 때리는가 하면 민가가 있거든.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가자 지구나 그런데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행기 타고 뿌라 뿌린다, 뿌라. 뿌라가 아니고 삐라 뿌립니다. 삐라를 뿌려가지고 몇 시에 우리가 거지에게 공습할 테니까 피하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도망 못 갑니다. 왜요? 하마스가 전부 다 도망가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병원에서 학교에서 폭탄 때려서 오거든요. 이스라엘 얘기 들어보면 그들은 언제 폭탄 나올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또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굉장하답니다. 언제 뜰지 모르는 거라. 그도 그냥 살아간대요.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에
거기에 그 잘 못 드린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마다 계속 소우니까 할 수 없이 삐라 뿌려가지고 도망가게 하는데 도망 안 가는 거라. 그래 포탄 쏘지. 그러면 하마스나 전 세계 TV가 매스컴이 그걸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주는 거라. 그것만 딱 보여줍니다. 전후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조작이거든. 그 문 국회의원입니까? 총리 후보로 나왔지. 근데 KBS가 뭔 짓 했는가 하면 그 양머리 가가지고 거기다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앞 빼고 뒤 빼고 중간만 딱 내는 거라. 그럼 그 말의 진위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왜곡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쭉 설명 들어보면 전부 다 인식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 다 빼버리고 한국인 전부 다 게으르다, 그 못됐다, 그것만 딱 꺼주면 왜 그런가, 그거는 안 하는 거라. 국영방송에 거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세계방송에 거짓거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그건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한번 다큐를 봤는데 한국 기자가 가자 죽어가지고 무너진 모든 건물 제트 밑에 사는 발스탄 다 찍습니다. 어떤가? 그 전부 다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 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왜곡시키는 거라.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 여러분,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반유대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을 억수로 학대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옛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전부 다 왜곡시키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진위가 뭔지 정확히 보면 괜찮은데 그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김태우 씨가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별로 인정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위원 나갔다가 3위입니다, 3위. 새누리 최고위원 가운데서 설 3위인 거라. 근데 그 김태우 씨가 일어나가지고, 유승민, 당신, 빨리, 끝내라. 근데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김무성 대표가 일어나가지고, 그만둬. 그 나갔습니다. 그때 김무성 그 비실장이 그 김태호 세월 3회 보고 개 먹으라 욕했습니다. 이거 야, 이거 말도 아닙니다, 이거. 그 정치판이 좀 그런 거라. 그 개 아들하고 그 욕을 했대요. 세월 3회입니다, 세월 3회. 그리고 거기 쟁장한 자가 많은데 일어나고 그만둬. 왜냐하면 그만두는 거, 그만두면 안 되는 거라. 지는 그걸 말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 비실장이 그래도 새누리 정부 여당의 대표 3위 보고 개모라고 욕을 하고 그래 했대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바로 여러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전도 말씀했지만 어느 방송에서 이거 똑바로 얘기하는 거 그것도 그 싶어가지고 이 채널 저 채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대로 말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태호 씨가 그래 얘기했는데 그때 조선TV에서 그 해설자리에 나와서 뭐라는가 하면 김태호가 웃기는 친구다. 그 이번에 지분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알랑방에도 좀 잘 보여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딱 대놓고 얘기 대놓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태호 씨가 김태호 의원이 아마 그것 알았다면 그 심각성 깨닫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태단 거라, 구태대. 자기도 어원이지만. 그런데 그걸 얘기한다고 그래도 조선TV에 나와가지고 해설자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고 점수 따겠다는 그것으로 전부 다 치부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구태단에게도 제가 권력 다 가지겠다는 그거는 전부 다 가리는 거라, 가려. 야, 이번에 한국 매스컴이 이래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매스컴은 잘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죽었다 그냥 때리는 거라. 그러고 하여튼 이스라엘만 죽을 놈 딱딱 만들어 놓습니다. 자, 녹색 달도 그랬지. 녹색.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을 봅니다. 이슬람이 강세를 때린 거라. 그러다 지구 4분의 1을 권세를 잡고 죽음, 금, 사망, 그리고 흉년으로 가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거대는 지옥, 음부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앞으로 올 것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슬람으로 해석하면 어디 뭐랍니까? 억지가 없습니다. 억지가 없어. 억지가 없어 보이는 거라. 그럼 이슬람 같으면요, 지금 이슬람 막판 시지에 한국에 그저께입니까? 한국 서울 유명 호텔 한국 중심부에서 이슬람이 음식 먹는 할랄 음식을 축제한다고 온갖 대표가 모여가지고 파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슬람 음식 문화로 돈 벌겠다는 일념 때문에 할랄 허락해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 이슬람 지도자 이맘 저 파송돼가지고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응? 한국에 그냥 길 다 깔아주는 거라. 그래 가고 전 가고 이슬람 자 포기합니다. 그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있거든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여권 되는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지에 가가지고 검은 돌, 그 돔미대. 다시 말하면, 탑돌이 하는 거라. 탑돌 하면 귀신에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탑돌 합니다. 탑돌이. 탑돌이 하고, 라마단 기간에서는 아침, 점심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해지면 그때 먹거든요. 하루 굶다가 해지면 딱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 딱 꼬라놓고 한국에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메카의 모든 금식기도 제목으로 삼아놨대요. 지금도 예, 이 사람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 주기도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것도 한국은 한국 교회 뭐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관한 예, 한국만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조금 물은 들었어도 청정지역이라고 할매도 괜찮았던 한국교회가 WCG 때문에 반남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을 별로 못 씁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학비 돈 다 대주고 전부 이슬람 교육 다 지키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데 돈 안 냅니다. 얘들아 혜택 받고 좀 이슬람 되는 거라. 그리고 순교자 피 뿌릴 때 순교자는 결국은 적 그리도가 등장하든 아니면 WCC가 세계 종교 통합할 때 그때에 모든 세상 미움받을 그때에 순교 생기거든. 그럼 이 텀에 보니까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3차 대전 딱 일어나겠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22억 인구가 죽고 아마 유프라테스 강 지역은 아마 초토화 될 거고 그때에 미국도 핵 오지 않을까 보고 그때에 김정은이가 손가락 간절로 주가에 이겼나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핵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지구 3분의 1을 죽일 때에 김정은이가 저 잘 참고 있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한국도 핵전쟁 위험에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구 3분의 1이 죽을까요? 지구 3분의 1은 그냥 초토화입니다. 사람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억이 죽고 난 다음에 20억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의 현실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평화 열망이 있는 거라. 그 평화 열망 때문에 성년산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 아니고서는 그 성년산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이건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좀 다 찾아갔답니다. 당신 이거 아느냐? 아이고 그런 일 없다. 그런데 김종철 감독이 영화 찍은 거 전 다 보여줬대요. 그때 놀라는 거라. 아니 이렇게 준비됐냐? 이 당신 찍은 얘기 진짜냐? 다 물어본대요. 진짜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야 그러면 곧 지어지겠다.
미국의 석학대에 다 지어진답니다. 제3성전. 제3성전 세워지면요, 이제 마지막 7년 남습니다. 마지막 하늘에만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늘에 남을 때에 이스라엘 성년설에 성년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물 제사 딱 시작하면 한 1월 딱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계시받는 아이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년 내에 억수로 많이 봐준 겁니다. 7년도 많이 봐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년 잡고 그 7년 마지막 하늘에 7년 잡고 그 14년입니다. 그 14년이면 지금 15년이지. 그럼 29년 되면 그러니까 보통 2030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얘기 다 합니다. 계시받은 사람 말고 이번에 보니까 그 대전의 어느 권사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올해 12월 달에 주님 오신다 휴가한대요. 빠른 사람은 예, 그래 빨리 얘기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휴가한다고 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거는 까딱 안 하지. 그런데 7년 얘기 듣고 굳이 7년은 아니지만 7년 얘기 듣고 우리 나이가 시집 안 간다나 그랬다나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 저도 오래 봐왔거든요. 오래 봐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왕성 말이 지금 날뛰고 있고요. 말이 지금 날뛰고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인땡는 것은 순교자인데 그 틈에 보니까 때 되면 제3대전이 일어납니다. 3대전이 일어나면 지구 3분의 2가 죽고 그 다음에 성년산에 성년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핍박합니다. 대환란 시작됩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무더기수로 경배 안 하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자 계시록 13장 보십니다. 자 7절 가사 믿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각이 바뀐 것이 인재양이 인재양 끝난 다음에 나팔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재양이 성령 전체를 보여주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체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입니다. 해가 총랑같이 꺼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계시록 16장 18절 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명렬한 진노에 포도주의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간데 없더라. 아마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여진세왕이 계시록 16장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그때에 환난 때문에 온 하늘의 권능, 해가, 달이, 별이 떨어지고 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뭡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장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성령에 되어질 모든 일을 전체 다 계시를 다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보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있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 여진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팔장, 대장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인대는 것은 여죄인으로 세상 딱 끝낸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심장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요, 검정말, 청황색말, 진행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 지나면요, 예수님 인정으로 본다면 이제 순교자가 차기까지 피 흘릴 겁니다. 그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제3차 대전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보니까 검정말, 청황색말 이거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초하위 인플레이션 아직 안 왔거든. 그러니까 검정말도 기다리는 중이고 그리고 청황색말도 이미 이 기세로 이슬람이 파죽 지세로 전 세계를 헐고 있는 거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런 과정 가운데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했지. 나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자, 계시록 12장 보십시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일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게롯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내려오면 그의 타락된 천사 3분의 1도 이 땅에 같이 쫓겨날 겁니다. 언제에? 저 거래도가 세워지기 전에.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들으니 하늘이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게 이루어졌대요. 왜요? 밤낮 우리 형제로 참사던 자 우리 하나님보다 밤낮 참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사탄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쫓겨날 겁니다. 쫓겨나면 한다고 해. 여자를 괴롭히는데 여자가 괴롭히지 않으니까 계명지킨 자, 믿음 가진 자를 미혹 전쟁하려고 해변까지 있는데 17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놓습니다. 그래서 저 그러더니 이 땅에 사단이 임해서 사단의 정결을 받고 이 땅에 역사합니다. 그 상황이 아까 말씀했지만 대환란은 물론 죄 때문이긴 하지만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고 이 땅에서 짐승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땅에 내뱉는 모든 역사가 그게 다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라. 그럼 이 땅에 쫓겨난 사탄, 마지막 아마겟돈 때 예수님이 잡으면 다 끝납니다.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날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냐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모세 예루살렘이 벌을 받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발시는 모든 땅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 있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이 황폐됩니다. 버림받아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맞아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재림이 됩니다. 그럼 재림이 되면 인간 역사가 끝이 나는데, 자, 휴거가 언제 되는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천사 나와가지고 그 나팔 재앙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이름 부를 거지요. 그러면 이 땅 휴거 사건은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 부르시는 거라. 그러면 저 보십니다. 나팔 재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월 1일에 나팔 봅니다. 그럼 1월 1일에 나팔 보는 거라. 그러면 2월 1일에 나팔 봅니다. 맨 마지막 나팔은 됩니까? 7월 1일이거든. 마지막 나팔 칠 때 나팔 봅니다. 그런데 나팔 때 나팔 보는데 그 나팔 칠 맨 마지막에 보는 나팔이 있습니다. 속죄일 때에 딱 한 번 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 찾아봤지. 그게 마지막 나팔인 거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나팔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나팔 볼 때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어느 때 주님 오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저 거리도 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사건 나옵니다. 그리고 표본은 사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 보십니다. 14장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10절 11절 12절 고래 커트론이 뭡니까? 믿음과 계명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요구하는 건 죽으랍니다. 표 받을 때에 살겠다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영원히 새도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뒤에 14절 봅니다. 자 보십니다. 이 어딘가 자 순교자가 나오기 전이겠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여째 나팔이 세계대전으로 22억 인구가 죽거든요. 그리고 여덟째 나팔 다음에 일곱째 나팔 보는데 일곱째 나팔 때에 저 그런 놈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지난 뒤에 1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으로는 이안나스가 있다. 이안나스 아주 날카로운 나스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손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라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곡식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을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보십니다. 휴거는 뭘 의미합니까? 휴거는 추수입니다. 추수. 곡식 익으면 거둬들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휴거가 어느 곳이라고 정확히 얘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알곡을 거둔대요.
그러면 곡식 익었으니까 알곡 거둘 때 이안나 가지고 알곡 거두지. 알곡이 뭘까요? 저는 이걸 보고 예, 휴구라고 봅니다. 휴구입니다. 그 휴구는 예, 추수입니다. 추수. 곡식 익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에 자 보십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적그리도 통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표 안 받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뒤에 믿음의 사람은 계명과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하늘에서 이안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 거둡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안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가트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가로되 네 이안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선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털에 던짐에 사모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피가 사였고 1600스타디온 퍼졌더라. 자, 봤습니다. 이 사건 지난 뒤에 두 분의 낫을 휘두릅니다. 처음 낫은 예, 알곡입니다. 알곡 거두고 그 다음에 포도 송이를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저주의 털에 밤다지. 그럼 피가 튀어가지고 말 발레까지, 말 굴레까지 피가 올라온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알곡은 예, 휴고 사건으로 보고 포도송이는 예, 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대접 환란에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는 다 죽여버려집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지금 뭔 말 하는지 그런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의미하는 사람이 야 스토리가 저렇게 칩니다. 억수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분 아니면 아십니까? 진짜 재밌는 분 마음에 나십니다. 자, 천사가 나팔 붑니다. 그러면 나팔 딱 부는데 여기도 천사 딱 마지막 나팔 불지. 그리고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접 환란이 있습니다. 대접 환란, 맨 마지막 대접 환란 때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 나가지고 세상 인간의 역사를 종말하게 만드는 전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두 번의 낫을 휘두릅니다. 첫 낫이 뭐라고 해? 알곡 거두는 거라. 두 번째는 예, 진노의 포도털에 던지겠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곡이 뭔가 하면 이걸 예, 휴거라고 봅니다. 저는 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이름 부르시거든. 나팔 불 때 이름 불린 사람은 전부 다 들받을 겁니다. 저거 사건 알지? 갑자기 이 땅에서 몇 억이 실종됩니다. 근데 그냥 실종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가다가 조종사가 갑자기 없는 거라. 그럼 그 비행기 왜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들판에 일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 두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이 있더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 집에는 둘 다 올라갈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데 남편도 그 안에 올라가면 아내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남편 그 안에 두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버려두면 당하고 하나는 데려가면 당한다 얘기하시거든. 그런데 분명히 휴거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4장 봅니다. 4장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강팍해가지고 어려움을 막 겪습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왔는데, 그리고 급히 떠나왔는데
따라와서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지어집니다. 지어지는데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는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권해서는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고 많이 죽으니까 그들이 고통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바리 편지 쓰는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순교당한 자들에 대한 의미가 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는 자들을 가려 네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냐느니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 죽었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거라. 의미도 죽은 사람은 다르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부산에 화장터가 있지. 저 가보면요. 눈 감고 있으면 저 어느 집이다, 어느 종교입니다 표가 다 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뼈 묻고 떠나보낼 때 울음소리 들어보면 찢어집니다. 왜요? 연결, 영원한 이별이라고 연결식이랍니다. 이제 못 보는 거라. 우는 게, 울음소리 보면 우는 소리 아예 찢어집니다. 찢는다니까. 저 하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는 마음이 아픈 거라. 그런 슬픈 때를 웁니다. 그런데 천국에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거든. 단지 그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지 그 이별에 대한 영원한 이별에서 오는 그런 아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울음소리가 찢어진다, 찢어져. 왜요? 두 번 다시 못 보거든. 영원한 이별이거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14절.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말을 진대,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때 되면요 하나님이 저들 데리고 이 땅에 옵니다. 언제 올까요? 알아 맞추는 분 건사하게 한 게 대접할게요. 하나님이 언제 데리고 오실까요? 언제? 어떻게?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거든. 그러면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 됩니다. 새성 예루살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인간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새성 예루살렘에 전부 다 같이 다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 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새신 예루살렘에 전부 다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안 믿는 눈치가 몇 분 계시는데 새신 예루살렘 내려오면 하나님이 다 데려오시는 거라. 그런 새신 예루살렘 데려오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내려온다는 말이 단대히 있습니까? 없거든. 그때 오나 봐야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옵니다. 새성 예루살렘 임할 때 임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네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보십니다. 죽었지만, 그다음 믿음으로 죽어 분명히 천국 가거든요. 사도바리에 너희는 살아있지만 너희는 아직 보장이 안 된다는 거라. 죽은 사도는 순교당해 청청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서 죽은 자를 슬퍼한다 해도 너희는 죽은 자도 앞서지 못한다는 거라. 왜요? 죽었지만 천국 갔거든. 그리고 살았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슬퍼는 하지만 소망 없이 슬퍼한 자를 그러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다시 만날 때 되거든. 다시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는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라니까. 너가 죽은 자보다 너가 앞서 못한다고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슬프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천국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다 가끔 막 그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엄마를 만났는 거라, 꿈에서. 그런데 그 목소리 듣고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죽은 사람 꿈꾸면 안 좋다 막 그런 거 하나도 없대. 얼마나 반갑던지 가슴이 막 미어지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거라. 문제는요, 냅디다 내. 내가 천국 가야 주님 만나냐, 어머니 만나냐, 안 만나냐, 그냥 내 못 가는 게 뭔 소용이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어머님 보고 싶어도 아쉬움 하나도 없는 거라. 왜 천국 가셨거든. 문제는 어머니가고 냅디다 내. 여러분, 사도배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 사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 없이 못한 거라. 죽은 사람은 슬프대 천국 다 갔습니다. 그 아셈입니다. 문제는 예,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못 가는 거, 그거 문제입니다. 그거. 자, 밑에 보십니다. 자는 자도,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자, 누가 나팔 봅니까? 하나님이 친히 봅니다. 나팔에서 천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팔을 보는 거라. 예, 하나님 나팔입니다. 보십니다.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슈를 해. 자, 보십니다. 휴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럼 어디 오시는가 하면 구름 속으로 오시는 거라. 우리는 이 땅에 무덤이 갈라져가지고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 다 일납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라. 첫째, 우리는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로 살아남은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래요.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언제 날까요? 마지막 나팔 볼 때. 그 나팔 볼 때가 언제입니까? 자, 보십니다. 대환란 다 지납니다. 대환란 다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남았는가 하면 대제환란 나가지. 대제환란만 남겨두고 끝납니다. 대제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 성이 다 무너지지. 그리고 마지막 때 마귀가 전 세계의 지표를 전부 다 끌어모았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입에 이한금으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서간에 14장에 보니까 눈알이 안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이때에 마귀는 모든 지표를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때립니다. 왜 이스라엘 때릴까요? 왜 예루살렘 때릴까요? 예루살렘 때려야 주님이 재림만 하거든. 자, 보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합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랜데, 그래 오랜 시간은 아니라고 볼 겁니다. 후 3년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주님 오세요. 그러나 들림받아 가는 거라. 그리고 들림받고 난 다음에 대제환란, 마지막 대제환란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에 들림받아 할 건데
준비된 분 아멘 하십니까? 나팔 소리 들릴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내일은 분명히 들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네. 예, 그때 나는 들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대답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요?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거든. 이게 적어도 마지막 한 1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1위로 7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짧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왜 시대 현상을 얘기를 할까요? 아시고 들어야 되거든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유프라테스를 떠난다고 당장 대전쟁 발발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합니다. 계속 하다가 어느 딱 계기가 되면 맞붙지. 그러면 제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는 성경을 보니까 7년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 평화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몇 명 죽는다고 해? 22억이 죽습니다. 왜요? 지금 인구가 66억이라 보거든. 그러면 22억이 죽는 그 참상, 그러면 핵폭탄이 몇 개 떨어져야 그런 일이 생길까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자, 재밌는 거 있지? 짐승이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사자. 사자는 영국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독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곰은 러시아 의미하거든요. 여기다가 짐승이 놉니다. 그 머리가 네 개인데 요 표범 머리가 네 개가 있는 거라. 그래서 머리가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표범이 독일을 의미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권세는 깨졌는 거라. 이제 마지막 권세는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러시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일 들어가고 영국 들어가고 이 적 그리도는 그 때가 되면 놉니다. 자,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 이 짐승은 어떤 의미에서 이유입니다. 이유. 열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세 뿔을 세리 꺾어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 그리도는 짐승인 EU에서 나오는 거라.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 그리도는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가 세 뿔 딱 없애버리고 나와가지고 장악하고 이 나라는 절대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처리해서 전부 뚫리고 발로 다 뭉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뭐 참여한다고 해요? 독수리 날개를 의미하거든. 그것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미국의 힘을 점점 뺄 거랍니다. 빼가지고 초강대국에서 1위 국가로 전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라. 지금 저 그리도가 세력들이 미국이 초강대니까 억수 탐을 냈네요. 그런데 미국이 나중에 힘 빠진 거냐. 별로 쓸모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저 그리도 세력들이 미국을 버린대요. 거기 미국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라. 그럼 미국을 나중에 전면 쇠퇴합니다. 제3차 대전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결정과 개입 없이는 안 일납니다. 아직은 초강대국이거든요. 중국이 자기 나라 그 영해를 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이거 우리 국이다 침범하지 마라 그랬지. 우리 한국 이어도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가라자마자 미국이 바로 비행기 떼었습니다. 중국 50만 원 고구서 바로 들어가는 거라. 그럼 미국의 생방송이 있습니다.
중국이 금지구역에 우리 들어갔다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항합니다. 우리 다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손은 못 대는 거라. 큰소리 치고요. 중국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은 못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폼은 잡았거든. 폼은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마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할 만큼 중국 힘이 좀 약화되는 거라. 한국이 중국 시진핑 만날 때에 일본이 북한하고 교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은 예,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 그렇게 미워하는 북한을 가지고 저가 교류하겠다고 나서는 거라. 왜요? 미국 입장이 말이 아닌 거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미국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아직도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위상을 꺾게 만드는 거라. 한국도 중국 갖고 오니까 부통령 바이든이 찾아왔지. 너가 단디 생각하라. 그렇게 갔습니다. 너가 미국 던지고 중국 갖고 왔다는 거 뭐가 손해고 뭐가 이긴지 네 생각해보라. 한 방 딱 때려가는 거라. 왜 그럴까요? 한국이 까본다는 거거든. 왜 한국이 까불까요? 미국의 힘이 약화됐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3차 대전까지는 미국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결정과 미국의 개입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끝나고 나면 미국 힘이 굉장히 쇠퇴돼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들었지만 여기 보면 못 들어가는 거라. 왜요? 그만큼 미국 힘은 빠질 겁니다. 힘이 빠지면 나중에 이 팀들이 마지막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래서 휴거는 이때를 납니다. 언제에? 마지막 나팔 불고 저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다 사람 다 죽여버릴 때에 그거 지나가지고요. 자, 보십니다.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런 재림입니다. 재림.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 지 머리 밟히거든. 그거 안 믿어. 예수님이 초림 때에 초림 때 헤롯도 지켜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군사 보내가지고 두 살 이하의 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애들 부모에 왜 애들 죽는가 이유도 모르고 죽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죽을까요? 마귀가 겁을 내거든. 어린 아기로 오셨는데 마귀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표현이 뭡니까? 군사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런데 초림을 그리 방해했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이때는 아기 예수님 육신에 못 믿고 얼마로 왔습니다. 얼마로. 그래도 그렇게 두려운 거라. 두 번째는 하늘에 왕으로 있다면 옵니다. 여러분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왕 없는 나라 맞습니까? 하는 나라는 왕 없이는 못 옵니다. 하는 나라는 반드시 왕이 와야 통치는 왕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되는 거라. 나라는 왕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거든. 그러면 마귀가 초림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렇게 재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온 힘을 다 써가지고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방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방해합니다. 그러면 재림을 방해하는데 재림 방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휴고 올라가지 마귀 웃습니다. 아유 그래 잘 가라. 안 그래도 인구 많아가지고 내가 말살 정리해 쓰고 있는데 너 가나 잘 가라 빠빠요. 그래서 어디서 전화합니다 여러분.
왜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거든, 형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한테의 직접적인 타격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 초림 때에 헤롯 보내가지고 발광 떨어지게 아들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럼 재림 때 마귀가 발광 뜹니다. 그게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뜹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되면 마귀는 끝납니다. 그러면 역사는 끝나는데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가 다시 말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종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됩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요거 둘 중 하나만 딱 붙잡으면 예수님 못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선교위원회 얘기 들어보면 2020년 되면 더 이상 복음 전할 나라가 없답니다. 그럼 선교 역사는 끝난답니다, 여러분. 어떻든 막 성경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쨌든 그는 모두 역사가 한 2020년 되면 다 끝난대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르니 끝이 아닙니다. 환란 시작되는 거라. 자, 그런데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스라엘 회복 안 되면 주님 못 오십니다. 그럼 마귀가 방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 연구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방법.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회복은 그 메시아닉주 예수님, 그 목사님 한 분이 하늘 예루살렘 가서 기도를 했대요. 성령상에 가가지고 성령상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십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나요? 너희 힘 갖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이 땅에다 중보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메시아 역주 목사로서 지금 유대인들 구원시키는데 억수 어렵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합니까? 야, 너가 참 목이 곱다 그러지. 하나님이 목이 곱다 얘기했습니다. 그 김종철 감독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40분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스라엘이 그리 좋았는데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가 왜 이곳에 하나 이 고쳐 가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절하게 해주는 인간 거의 없대요. 왜요? 노도에 폭탄 터지지. 그 다음에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불친절한 종족을 따지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라. 그렇게 푸대접받고 그렇게 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 마음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에다 중보기도 하지 않고서 이건 안 된다는 거라. 그래, 그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연합될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라. 그럼 마귀는 이스라엘 회복 안 되겠다 잡으면 재림 안 됩니다. 억수로 방해합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구원 이 땅의 복음 역사 계속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스라엘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크리스천 교회 통해서 회복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 시대에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달았다면
아울러 가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관심 가져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지, 이스라엘 회복돼 가지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때가 되면 줄이 모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구원이 이방인 스스로 안 됐거든. 유대인 통해서 이방인을 복음 전해졌듯이 이방인 통해서 유대인 교회에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말의 현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아울러 같이 볼 것은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 못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 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안 놓고 없어지면 주님 못 오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겠지만 오늘 보면 마귀가 이스라엘 땅 잡고 있으면 주님 못 오십니다. 이걸 풀어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눈 뜨시고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가 그 땅 가지 못하고 그 땅에 어떤 성교는 못해도 관심 가지시고 기도는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더 빨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스라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다루는 가운데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말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좀 위기감 좀 옵니까? 이번에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는 정치적 상황 보니까 절대 오래 가지가 않고 그냥 대략입니다. 이거는 7년 가겠나? 그래 7년 얘기했는데 이 파장이 좀 큽디다. 뭐 몇 번도 전화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7년이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온다 그러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고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기 좀 반갑습니다. 왜요? 충격이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봐도 예, 적어도 예수님이 휴거하실 때까지 그 올해 말이 안 옵니다. 올해 말이 절대 안 옵니다. 지금 뭐 대전 어느 권사가 올해 11월달 주님 오신다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왜요? 여러분 이 제가 설명했던 이 역사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제 3차 대전 안 났는데 주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 역사 종말이 아니고 휴거 때 우리를 기다려야 되거든. 그 휴거 언제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좀 빨리 땡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7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7년 안으로. 그 전에 안 오세요. 그런데 보십니다. 마귀가 대체 신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든 구약 말씀 우리 거라 합니다. 그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전부 다 눈을 다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중보기도를 전부 다 막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대체 신앙이에요. 그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것 별로 없습니다. 관계는 되어 있지만 주, 적은 예, 주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맞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환란 전 휴거죠. 환란 오기 전에 우리 올라가지. 환란에 대한 관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전에 올라갈 건데. 뭐 세상을 구해라. 나는 그저 올라간다. 이거 억수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봤지만 원수막의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그런 사건 그 말이 없습니다. 환란 전 휴거에
이것도 제가 보기 위험합니다. 이거 환난전 휴거실을 가졌으면 우리 순복음이 오순절 지나게 환난전 휴거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해놓습니다. 준비 안 해놓지 지 개인 영혼 준비 안 하고 이스라엘 뺏으면 그냥 준비 안 합니다. 이게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환난전 휴거 대체시나 이것도 굉장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세대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계시록 눈에 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분은 크게 하면 합니다. 잘 안 보인다는 분은 하면 합니다. 예, 좋게 말할 때 보시고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땐가 아시고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시고 일이 있을 때만 더 가까워지네 어떻게 진행되네 딱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날 때 허리멍텅하게 놓지 마시고 깨어 건신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